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시장에서 좀 반가웠던 게 바로 이제 반도체 그죠. 업체들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승이라기보다도 이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IT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반도체 업종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이 그런 점에서 어제의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은 굉장히 좀 그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전망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과도한 어떤 주가 하락에 의한 바닥권에 이제 진입을 했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가라는 부분은 이 좀 먼저 선반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저도 이제 반도체 업종에 아직 무릎표는 닭을 달고 있거든요. 하지만 올해 하반기, 내년 상반기 때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뭐 재고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감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수급 불균형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어떤 이 디램과 낸드의 계약가가 지금 계약 가격 같은 경우가 좀 반등하는 부분이고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3분기부터 계약 가격에 대한 반등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을 올해 하반기로 좀 많이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예,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은 뭐 6개월 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업황이 안 좋았을 때 모든 어떤 제조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향인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만 봤을 때는 더 올라가는 가능성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고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서의 이 캐파가 굉장히 좀 글로벌적이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이런 시장 점유율은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밑에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이 기회가 언젠간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. 그런 부분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리 반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약간 슬림하면서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, 결국 그거 같아요. 이제 반도체 가격이 언제 좀 그 반등 부분을 뭐 빠르게 하냐. 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좀 빨리 생각하면은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하면은 주가 수준은 지금부터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.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뭐 실적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도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. 근데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럼 바로 질문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 보시나요? 시간이 많이 됐네요. 이게 원익 QNC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. 네. 우선 원익 QNC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의 뭐 쿼츠웨어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, 쿼츠웨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의 뭐 필수적인 그런 어떤 기술과 제품이기 때문에 이 원익 QNC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삼성전자 쪽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무리 지금 시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이 공장 평택에 있는 공장에 대한 증설 라인이나 또 기존의 라인에서의 교체 주기 부분은 더욱더 좀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이런 점에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생산 능력 같은 경우를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지금 현재 올해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2,300억 수준이었거든, 생산 능력이. 근데 올해 2,500억, 내년까지 3,000억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, 우선은 이제 원익 QNC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수혜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목표가는 28,000원, 손절가는 23,000원 말씀드립니다.
네, 원익큐엔씨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